부산에서는 오늘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지역사회 N차 감염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일가족 5명이 모두 감염된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였던 8.15 광화문 집회. 부산 지역 천여 명이 전세버스 32대를 나눠 타고 상경한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210여 명이 검사받았는데 참가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GPS 추적을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명단이 아직 없어 진단검사는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 부산신도 46명 가운데 1명이 양성, 4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한 명이 연락되지 않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말부터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상이 많이 진행되었을 때 인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증상 발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사상구 괴법동 선박 공구업체 관련 확진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모호한 확진자부터 시작된 감염이 가족과 지인, 중고등학생 3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족 감염도 확산세입니다. 지역 감염 40대 확진자의 가족 2명과 지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가족 5명이 모두 확진됐습니다. 광화문 집회발 감염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N차 감염까지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